안녕 친구들! 여기 여기! 구독 눌러줄 거지! 반지의 삐뽀삐뽀 병원놀이야! 아 병원 싫은데! 그래도 병원놀이 해야겠지? 병원 가기 싫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뜯어보자. 짜잔! 반지의 병원놀이 가방이야. 자, 반지의 병원놀이 가방을 쭉 열어보면, 아니 아까랑 그 하마 아저씨랑 스티커랑 디자인은 있잖아. 시력검사 선생님, 이건 뭡니까? 모르겠어요. 짜잔, 첫 번째는 이거는 바로 크게 볼 수 있는 거야. 반지 로고부터 호영이 입도 크게 볼 수 있고 체리도 크게 볼 수 있어. 심지어 불빛도 나와. 우와. 자, 두 번째는 짜잔, 귀 안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빛도 나오지. 이런 귀 속을 보는 짜잔! 이거 뭔지 알아? 이건 바로 체온계야! 내가 다른 기능도 발견했으니까 좀 이따 봐봐. 이것도 열쇠는 건데 멀리서 재는 것 같아. 불빛도 나온다. 그리고 주사기도 있어. 짠. 주사기 끝났고. 그리고 짜잔, 청진기도 있어. 진짜 소리 나? 그리고 역시나 안경이 있고. 어? 이건 뭐지? 뭐냐면 짜잔, 이거 짜잔, 거울도 같이 있어. 이게 뭐냐면 빛 이렇게 모아주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거든. 여기다가 거즈 그런 거 넣는 데고, 이거는 여기야. 그리고 알약도 있네. 여기 알약 두 개. 네, 여기다 놔줘야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도 집게인데, 집게인데 얘 뽑아내는 집게 같아. 아닌가? 거즈 담는 집게인가? 근데 뽑는 집게 같아. 그리고 거즈를 자르는 가위. 집게도 있었네. 얘도 집게. 자, 마지막으로 진로 차트가 이렇게 있어. 짜자잔. 그리고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두 개를 사면 스티커가 두 개야. 이거 가지고 우리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나한테는 주사도 못 맞췄네. 많이 아쉽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피코고요. 성별은 여자고요. 여자예요. 하나도 못 빠져? 아니에요. 안 빠졌어요. 선생님 나 배 아파요. 선생님 저 배 아프니까 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 자, 청진계를 귀에 대고. 자, 환자분 잠시만요. 어머나! 배가 아픈 일을 알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손 안 씻고 간식 먹었죠? 배를 빨리 나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하고 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 싫은데. 자, 그래도 주사 놔야 돼요. 엉덩이 대세요. 슝. 이제 안 아플 거예요. 자, 그리고 약을 먹어볼까요? 선생님 약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주사까지 맞았는데. 약 먹어야 돼요. 선생님 나 진짜 안 아파요. 우와 선생님 대단하다. 의사 선생님 최고. 그러면 피코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다음 환자 불러볼까요? 다음 환자 선생님. 어머 어서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그린이라고 해요. 그린이구나. 그린이 근데 무슨 일로 왔어요? 선생님 제가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열 좀 재주세요. 알겠어요. 자, 열 한번 재볼까요? 자, 어디 보자. 뚝. 열을 한번 볼까요? 어머! 39도예요. 어머, 열이 엄청 빨빨 나네. 이걸로도 한번 잡을까요? 아이고, 다시 안경 고쳐 쓰고. 짜잔. 어머, 열이 많이 나요. 그럴 때는 주사 맞고 물약 먹어야 돼요. 주사 맞고 물약 먹으면 괜찮나요? 네,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청진기 한번 해볼게요. 네, 열이 나기 때문에 약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주사 맞고 잘 되세요. 슝. 놓고 이제 물약 먹으면 돼요. 선생님 저 이제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쉬면 돼요. 집에 가서 누워 있으세요. 잘 가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줄 거지? 반지의 그것이 알고 싶다. 짜잔. 병원 누리 속에 있는 이 장난감 도대체 어떤 용도일까요? 반지는 다음 환자. 여기 구독 눌러.
놀라줄 거지? 네!